자전거에는 꼭 전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가 있으면 좋겠다.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자석을 이용한 비접촉 발전기라면 그린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사람의 체력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전기 전공자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위더스 대표 허영회입니다. 네, 저는 2013년 11월에 약 10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. 좀 더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니즈를 주변에서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. 네, 저희 위더스는 그린 에너지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첫 번째 도전으로 비접촉 자전거 발전기를 개발했고요. 그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 비접촉 발전기가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선 제일 큰 어려움은 저희가 전기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시장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학교에 가서 직접 태양광 발전을 배우기도 하고요. 고등학교 교과서를 구매해서 직접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. 또 배영호 명예 교수님과 매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거의 1년 반 이상 그 계속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기 개발에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고요. 또 모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는 기업체 방문을 하고 또 그 업체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함께 배우기도 했었습니다. 원리를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디자인, 또 제품의 마감, 또 기구적인 설계, 스타트업들이 특히 제조업에 들어온 스타트업들이 늘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데요. 저희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우유 통 같다는 얘기는 참 저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. 이게 디자인 작업 엄청 많이 했어요. 근데 예를 들고 왔었는데 바나나 우유랑 이렇게 보면 되게 똑같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바나나 우유 통 같다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슬림해지고 바나나 우유통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발전기의 모양을 만들고 자석을 직접 붙이고 코일을 감아서 실험을 했었고요.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 잠깐 필요한 자금들이 있을 때마다 제품 개발과는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었고요. 그러나 그 시간은 이 제품을 잘 잉태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, 거쳐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곧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제품 하나하나,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또 디자인을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만나는 제품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걸고 시장에 나가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고민과 또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.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신 협력업체 사장님들과 또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